여러분, 제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지난주에 실화입니다. 저 헬스계 지지 않았어요? 제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무슨 바이러스냐? 코로나냐? 코로나 증상과 비슷해요. 아주 메스껍고 그 구토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도 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난 노로라는 바이러스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실화예요. 실화. 우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 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왜? 그랬더니 아니야, 밤새 화장실 다녔지 뭐야. 어저께 뭘 잘못 먹었나 봐. 어저께 뭘 먹었지? 내가 굴을 먹었는데 그게 그랬나? 뭐 막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아,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좀 누워있을 거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쉬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제가 이제 금요일 생방이 있어가지고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말짱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기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섬주섬 나와서 뭐 댓글도 읽어주고 그러더니 방송 끝나자마자 아우 나는 힘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야 이렇게 나오더니 엄마 나 어저께 밤새 죽을 뻔했어. 막 토하고 뭐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너는 굴도 안 먹었잖아. 넌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긴장감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고는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정리하고 이제 손주 밥 주고 막 이러고 2시 반쯤 됐는데 내가 갑자기 배가 쌀쌀하더니 뭔가 느낌이 좀 미식미식한 것 같아요.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역류하는 느낌이 자꾸 나면서 이게 뭐지? 내가 역류성 위염에 걸렸나? 5시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정말 속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제가. 나는 굴도 안 먹었는데 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조금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이거 뭐지? 우리 아들 쓰러지고 저 쓰러지고 이제 세 명이 쓰러졌어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손주 있었고 이제 90 넘은 저희 어머니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괜찮으니까 뭐 나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막 코로나인 줄 알고 다 걱정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막 찾는데 딱 하나 다른 건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열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 미식미식하고 막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그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요즘 떴대요. 자,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음식을 상한 걸 먹거나 오염된 물을 먹거나 어패류가 상한 거를 먹게 되면은 퍼지는 겨울철 12월, 1월, 2월까지 영하 20도까지 견디는 바이러스였어요. 이게 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짧은 기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12시간에서 24시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견뎌봐야겠다 싶은데 노로바이러스는 직접 먹지 않아도 공기 오염처럼 가족들한테 그냥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데 정말 우리 남편 손도 안 만지고 우리 남편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것뿐인데 그 사람이 만든 손잡이라든지 뭐를 만졌으면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녁 7시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배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제 얼른 우리 손주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내 식구가 다 뻗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뻗었어요.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온갖 좀 긴장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증상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들 겨울철은 안전하다고도 생각하셔서 방어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굴 뭐 이런 것들 막 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염된 환자는 똑같이 코로나와 같이 격리돼야지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 즉시 입원을 하든지 식구와 격리돼야지 그 사람이 그 만졌던 조리도구나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금세 전파가 돼요.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를 찾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선 약국에 가서 약부터 사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을 사 먹는 거는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지사제를 우선 먹는 거는 약간 생각해 보시랍니다. 왜냐하면 설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그 자연 방어적인 기전이래요. 그래서
그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몸에서 생겨난 독소들을 빼내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설사를 막아버리면은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또 다른 현상으로 우리 몸을 나쁘게 할수 있다 함으로 우리가 그 지사제를 당장 먹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항생제 먹잖아요. 항생제에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을 몽땅 죽여버리는 게 항생제랍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지금 막 우리가 그 설사를 하고 장에 염증이 나게 생겼는데 지금 유익균들을 몽땅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빠져나가는 게 이제 수분과 전해질까지 빠져나가는데 이제 탈수현상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해질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온 음료는 사서 물론 먹으면 뭐 포카리니 뭐 이런 것들 금세 기운나긴 하는데 워낙에 너무 달고 또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굳이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온 음료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얘기는 물 1리터에다가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오렌지 주스 반 컵. 기억하시겠어요?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오렌지 주스 반 컵을 합쳐서 마시면 이게 이온 음료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온 음료를 만들어서 탈수되지 않도록 하시면은 도움이 되신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물도 안 마시고 싶어요.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꼭 만들어서 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작기 때문에 탈수가 더 많이 온대요. 우리는 몸이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면 물이 한참 걸리지만 아이들은 금세 탈수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주스들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 또 사서 먹는 이온 음료 아니면 요새 뭐 우리가 처방받는 것들 중에는 가루인데 물에 타서 주는 그런 이온 음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뭐 거의 하루 종일 먹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물 먹이는 일을 습관처럼 해가지고 아이들도 아플 적에 물 먹는 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가르치는 일도 또 우리 우먼파워들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온 음료를 먹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빨리 다른 음식으로 적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장을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자극적인 거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거의 이틀을 죽으로 끓인 밥으로 견뎠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그 기운들도 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고생하는 게 노로바이러스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증상 중에 발열이 난다고도 하는데 저희는 네 식구 다 발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서 치료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발효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무슨 김치라든지 무슨 우리 한국의 그 발효된 음식들을 먹으면은 장에 유익균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뭐 아닌 그런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또 주관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족의 건강 내 손에 달려 있고 또 밖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늘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손 열심히 씻으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세요.